베트남 공상부가 국제유가 변동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휘발유 고시가격 조정 간격을 현재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엔홍지엔 공상부 장관은 국제유가 변동 상황을 가능한 즉시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회에 최근 보고했습니다. 휘발유 가격 고시 간격 단축은 개회 중인 이번 가을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가운데 국내 휘발유 가격이 국제시세와 20일 이상 뒤처져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축을 요구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최근 이런 문제는 호찌민시와 하노이시 등에서는 많은 주유소들이 휘발유 공급 부족과 낮은 수수료 문제로 영업을 중단하면서 시민들이 주유 대란에 큰 불편을 겪었고 지금도 이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부의 계획대로 휘발유가 조정 간격이 단축된다면 주유소 영업 중단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엔 장관은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 및 여론 수렴을 거쳐 조정 간격을 5일이 아니라 매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산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휘발유 공급은 응꽃 정류소와 응이 선정 주유소가 전체 유통량의 70%가량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입 도매 업체는 36개, 소매 유통 업체는 50개, 주유소는 1만 7천여 개가 있습니다.